문을 밝히고 1월 25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 초대석 오늘은 천연고찰 연산동 마하사 권오이 사찰 음식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는 처음 모시는데요. 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지금 방송 시간 전에 다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방송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 왜 더 감사드리냐면 지금 네. 이제 정초기도 기간이라서 네. 절에서 지금도 막 급하게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일을 예, 절에서 돕고 계신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찰 음식 일을 하다 보니 네. 공연관에서 네. 후원이나 이렇게 네. 많이 우리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 공양을 돕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점심 공양은 뭐였어요? 아, 오늘 점심 공양 맛있는 네.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국. 아, 너무 맛있었을 네. 것 같고요. 또 손님들이 오시면 또 다과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마하사 주지 정산스님께서 보살님 칭찬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사찰 음식 관련해서는 전문가다 하시면서 공부도 직접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어떠신 거예요? 네. 아, 네 제가 원래 좀 음식에 관심이 좀 많긴 했었는데 마하사에 있으면서 주지스님 인연으로 네. 주지스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많은 분들이 주지스님을 뵈러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씩 공양 준비를 돕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더 많이 생겨서 네. 깊이 공부를 해보자 해서 네. 사찰 음식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사찰 음식이 주는 좋은 점도 좀 더 배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사찰 음식을 하거나 담당이 아니셨다는 건가요? 네, 기존엔 제가 사실 그 한식이나 뭐 네. 여러 가지 네. 보통 흔히 주부들은 다 네네. 하는 네. 그런 가정 음식을 또 하기도 했었고 향도 음식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향도 음식을 많이 전공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또 스님과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런 일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 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맡아서 하시게 되셨네요. 네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아, 저는 네. 서울에 템플스테이 네. 문화사업단에서 하는 사찰 음식 체험관에서 직접 고급반까지. 고급반까지? 네네, 1년 과정이었거든요. 그 코로나 덕분에 조금 매주 가야 하는 수업을 네. 영상으로 수업을 영상으로? 듣기도 네네 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1년 꼬박 다니지는 않아도 충분히 네. 가능하게. 아, 네. 영상으로. 그러면 초급, 중급? 고급. 네네. 초급 때는 주로 어떤 걸 배우나요? 기본적인 네. 어떤 사찰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 이제 우리가 계절별로 네. 예, 맞이하는 음식. 그러니까 계절별로 사실은 사찰 음식은 네. 많이 배우게 되는데 네. 기초반에서는 네네. 사실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네. 뭐 연근이나 우엉이나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재료로, 네, 재료로. 또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오신체가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네. 배우고요. 초급? 예, 네. 예. 중급은요? 중급은 조금 네. 더 고급지게 조금 더 스킬이 들어가겠지만 네. 우리가 좀 더 영양에 맞춰가지고 또 계절별에 어떤 네. 게 우리 몸에 좀 더 유익할까 그런 네.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또 사실은 이론적인 게 초급, 중급, 고급이 네.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뭐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비슷하지겠지만 네, 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어쩌면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교적인 어떤 색감을 갖고 있는 음식이 주는 우리에게 네. 그런 마음의 교훈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네.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급 과정에서는 네. 그럼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저희는 왜 흔히 요리 교실 가면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것만 이렇게 또 쉬운 것부터 단품 네네. 요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고급이면은 좀 실력 있으면 김치를 만드나? 어떤 걸 어려운 음식 만들게 되는 건가요? 김치가 김치는 아니, 네. 어렵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오신체가 없기 오신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채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맛, 네, 식재료가 가지는 맛이 네. 좀 더 깔끔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네. 그 식재료가 가진 영양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네. 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팀장님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조미료 맛일 건데 네. 지금 오심체를 다 뺀 상태에서 어떻게 본연의 맛이 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게 바로 사찰 음식의 묘미, 사찰 음식의 특징, 그 맛이겠네요. 네네네. 본연의 맛. 네. 네. 와, 사실 이제 설날 차례상을 차린다든지 설 음식 먹으면서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 사찰에서는 그 설 명절 때 주로 어떤 거를 먹게 되나요? 오늘은 아까 미역국 드셨다고 네네. 했는데, 네. 사실 뭐 떡국이겠네요. 네, 그래도. 떡국은 대신 이제 네. 예전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떡을 직접 네.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이제 일반 우리 그 속과에 있는 어떤 그런 음식과 다르게 네. 그리고 제 차례상이라고 하지 않고 애초에 네. 다래라고 해서 다래. 네네 다래를 올린다고 표현하는데 네네. 떡이나 과일이나 떡 과일 네, 네. 그다음에 차를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일 많이 떡? 떡도 직접 만들다 보면 떡도, 네. 네, 직접 만들고 스님들 네. 사실은 사찰에서 비구니 스님이나 비구 스님께서 직접 음식을 다 만드셨던 걸로 저희가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음식을 만드셨다 보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나요? 스님들 손맛에. 그래서 어떨 때는 아 비구니 스님께서는 원래 음식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비구 스님께서 음식을 잘 하신다고 한 번씩 들으면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다 그렇게 네네네. 배우셨군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 마음. 네네. 아. 그 마음으로 음식을 네. 하다 보니 네. 딱히 어떤 조미료 없이도 네, 정성 가득한 음식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음식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마음가짐이 또 정신을 네.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마하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떡국을 준비해서 네. 하셨다면서요? 저희 이제 천연 재료를 활용한 오색 떡국. 오색 떡국. 네네. 색상이 어떻게 될까요? 호박을 네. 이용해서 노란 호박. 색깔. 와. 그다음에 당근즙을 넣은 네. 핑크빛. 네. 그다음에 쑥. 아, 네, 쑥을 이용해서 쑥. 초록색. 네. 그다음에 흑미를 이용한 보랏빛이 나는. 보랏빛. 네네. 네. 그리고 흰떡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오방색을 의미하는 네. 오방색을 의미하는 거는 애군을 쫓고 맑고 좋은 기운을 네, 새해부터 많이 네. 우리 불자님들께서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떡국을 또 역시 마하사에서는 끓여서 네, 네. 마하사에서 끓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집에서 다들 많이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선물로 네. 가족들과 함께 사실 절에 오시면 네. 오시는 보살님만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네. 다 봉투봉투 담아가지고 드렸죠. 아주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떡이 너무 맛있고 사실 저희가 새해 네. 1월 1일 되는 양력 새해 때 떡국을 네. 한번 끓여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명절 설날은 가족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네. 선물로 드렸어요. 네. 사찰 떡국은 어떻게 맛을 낼까? 네, 우리 흔히 뭐 다신물을 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네네, 저희는 채소를 네. 이용하기 때문에 네. 표고버섯이 가진 그런 깊은 맛, 네. 네, 다시마 가진 고소함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채소를 네. 위주로 네네 채소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맛이 네네.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절에서 떡국 드셔보신 분들은 바깥의 맛과 참 다른데 맛있어라고 기품이 있다는 그런 네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 베이스 아까 네. 육수가 아니라 채수라고 하시네요. 우리 보통 육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아 표고버섯을 주로 넣어서 네네. 주로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이용해서 네. 네 아까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사찰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아까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이렇게 또 수료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음식은 어떤 거 뭐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자격증도 있다고 스님께서 자랑하시던데. 네. 기본적으로 네. 조금 갖고 있긴 한데요. 조금이요. 네. 네. 한식, 일식, 네. 양식, 중식 뭐 이런 거는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제가 술을 빚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술요? 네, 네. 그래서 주조하는 것도 배웠고. 우리 흔히 막걸리라고 하는 네. 뭐 누룩으로 뭐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하고 또 향토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네. 네, 향토 음식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거기 또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향토 음식일까요? 지역별로 네. 그 특징들이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실향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향토 음식이라는 그 개념이 부산이 가진 그 6.25 사변 이후에 어떤 네. 음식의 변전사에 있어가지고 네네. 많이 시대상을 겪어봤을 때 좀 네. 여러 지역에 꽤 혼합되고 섞여 있나요? 그렇죠. 아. 사실 우리가 부산의 꼼장어랑 네. 뭐 그런 거 밀면, 네, 밀면. 돼지국밥 이런 네. 게 어떻게 보면 전쟁 시절에 좀 더 우리 부산에 자리 잡은 음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의 어떤 음식, 향토 음식을 네네네. 연구하시고 네, 배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네. 하고 기억 남는 향토 음식 뭐 배웠던 것 중에서 있을까요? 제주도 갔을 때 네. 제주도에 술이 있더라고요. 술. 네네. 네. 제주도에서 네. 그거 좀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충청도나 전라도 네. 지역을 방문하면 사실은 전라도는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액젓을 활용하고 한상 차림이 막 100가지 정도 되는. 엄청나다고요. 네네. 100가지나 돼요? 그런 네. 곳도 가서 예, 저희가 먹기도 하고 체험도 네. 하고 네. 또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직접 배우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따라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어떤 음식을 주로 하는가 이렇게 또 공부네요, 바로 그게. 네네. 네, 아까 술도 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술도 좀 특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흔히 부산 하면은 뭐 산성 막걸리 네네.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막걸리라도 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물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네. 물의 차이도 있지만 누룩의 차이도 누룩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쌀 자체로도 지역별로 쌀이 다르듯이 네. 네.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뭐 향토 음식 그리고 아까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이 자격증 따기 힘든데 거기다 이제 사찰 음식까지 네. 여러 가지를 정말 능력자신데요. 어떠세요? 그 한식, 뭐 양식, 중식, 일식과는 물론 사찰 음식은 정말 더 다르고 양념이라든지 조리 방식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배우는데 막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네. 해보다 보니까 네. 사실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좋으면 네.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재료가 가진 네. 계절별로 재료가 가지는 재료. 본연 예 그런 것을 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음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도 요즘 절에 가서 이렇게 저도 공양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공양인 걸 약간 이제 절마다 사찰 음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약간 현대 뭐 이렇게 퓨전 이런 네네. 것들도 좀 섞여서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라든지 그런 네네네. 것도 예전엔 이런 절에서 샐러드가 없었을 텐데 다양한 드레싱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좀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전통 사찰 음식의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또 오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네. 맞춰서 네네 조금씩 만약에 오시는 그 손님 내빈께서 네. 네. 뭐 연령대가 젊으시다면 좀 더 네, 젊은 음식에 젊은. 맞춰서 레시피를 조금씩은 변경해서 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마하사를 찾는 내빈들 손님들이 마하사 공양이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잘 났는데 주로 그러면 마하사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서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오신 채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분들은 네. 드시고 나면 너무 맛이 깔끔하다. 깔끔하다. 네. 그리고 재료가 가진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요즘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네. 겨울에는 주로 어떤 걸 주로 준비해서 주시는 편이세요? 겨울은 아무래도 네. 그 여름에 기운이 빠졌던 걸 충전하는 충전 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뿌리 채소들을 많이 네네.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근도 네, 뿌릴 연근, 거고 우엉, 뭐 우엉. 기본적으로 절에서는 네. 버섯이 막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표고버섯을 위주로 제가 향토 음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레시피 변경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네, 또 네. 식재료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연령대 오신 분들에 맞춰서 네, 네. 젊은 입맛이면 젊은 입맛에 맞게
조금.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옛날 맛? 네, 좀 더 전통 사찰 음식에 가깝게 네. 해드리고 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네. 아무래도 입맛이 좀 이렇게 네. 퓨전스럽게 근데 너무 또 그렇다고 퓨전을 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항상 기반은 전통 음식을 네.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변경해서 예, 변형을 가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보를 살짝 알려주시는 편이신가요? 손님들에 대해서? 별로 그러진 않고요. 아, 네. 그냥 제가 여쭤보죠. 연령대가 어떠실까? 연령대가. 아니면 내빈하시는 손님들이 여자분이실까? 네. 남자분이실까? 아, 거기에 네. 따라서 네. 메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찰 요리를 배우면서는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진 않으셨어요? 서울에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서울까지 매주 가야 하는 게 굉장히 네. 힘들었던 거. 그거 말고는 네. 사실 음식이 사찰 음식은 공양을 하는 마음가짐이 1번이듯이 네. 음식은 누구나가 맛있게 먹어주면 감사하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음식이 이제 왜 손맛이라고 해서 그 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차림상, 상차림 네네. 어떻게 이거를 접시에 담아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보통 양식할 때는 플레이팅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사찰 음식은 그렇게 또 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가끔은 네. 미술책을 좀 봐요. 네. 미술책. 사실은 네. 모든 요리는 색감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술책을 보면 가지는 색감들 아니면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네. 또 광고판? 네, 거기서 주는 사람이 눈에 띄는 색깔들 아니면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마하사의 음식이 맛있다고 눈으로 또 보고 네. 먹게 되니까 눈으로 보고 네.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네. 네. 여기서 살짝 고백하면 마하사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자, 혹시 그 네 분들 가운데서 정말 뭐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거나 혹은 뭐 스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던 게 있을까요? 제 자랑 같지만 예, 자랑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하고 네. 공양 그릇이 네. 바로 공양처럼 다 비워질 때는 네,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네. 좀 시간은 됐는데 그 부산 시장님이신 박형준 시장님께서 네. 아침에 잠깐 인사를 오셨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네. 근데 그때 집에서 이미 든든하게 아침을 드시고 오셨다고 간단한 차만 네, 네.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유미죽을 드렸어요. 유미죽. 네. 그 유미죽이 가지는 네.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네. 제가 유미죽을 준비해 드렸는데 네. 그 아침에 배가 저 많이 든든합니다 하셨는데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가셨어요. 네. 어떻게 맛있게 끓여 드리셨길래 만드는 방법 좀 살짝 알려주세요. 유미죽을 네. 내라 말 그대로 우유를 이용하는 네. 네, 쌀가루를 죽을 쓰되 우유를 네. 가지고 우유를. 네네 네. 죽을 쓰는 게 네.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 맛이 좋았다기보단 네. 유미죽이 주는 그 스토리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유미죽이 가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처음 드신 죽이 유미죽이라고 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마하사를 방문하시는 네. 그 시장님께 네. 좋은 기억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고행 끝에 그 죽을 드시고 네. 그다음에 깨달음의 길로 가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또 큰 정치를 하실 때 그런 기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작은아마 제가 네. 마음을 표현해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 드리니까 정말 유명 레스토랑 가면은 옆에서 딱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막 네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사찰 음식에서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사찰 음식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네. 그런 걸 주는 데 있어서는 네. 음식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자, 음식이 아까 맛도 중요하지만 아까 색깔도 네. 얘기하시고 어떻게 접시에 담아내는가 네. 뭐 서양식 같은 플레이팅 관련된 말씀도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후식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차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신다면서요. 네. 저희는 네. 제가 직접 웬만하면 네. 차를 다 담그려고 해요.
네, 모과차 네. 같으면 이제 네. 그 제철에 맞는 생강차라든지 모과차라든지 네. 그런 걸 계절별로 담궈서 차를 내기도 하고 네. 또 디저트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제가 만들고 있어요. 와. 주악 같은 경우도 직접 이렇게 반죽해서 만들기도 네. 하고 네. 아니면 양갱 같은 거는 그 양갱이나 또는 뭐 머랭 느낌 나는 어떤 네. 그런 디저트들 계절별로 조금씩 와.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빵 이런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조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음식의 순서대로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네. 차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다 네네, 저희는, 준비하시고 네, 정성을 1번으로 네.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서 아, 네.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요.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다들 마하사 가서 꼭 공양해야지 아마 그러실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한데 아, 오늘 예, 수요 초대에서 바로 천연고철 마하사의 우리 권호희 사찰 음식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하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에 비하면 네. 짧은 시절이고요. 한 15년에서 15년. 네, 그냥 와. 왔다 갔다 하면 한 20년은 넘었는데 이게 짧은 건가요? 네. 20년? 네. 워낙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역사만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네. 마하사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하사는 나한도량이 유명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16세기에 그 부산 최초의 사찰로 그 아도 화상이 창건하신 절인데요. 네. 저희가 아마 부산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팥죽 이야기가 나오면 네. 아마 그 이야기는 그 마사가 가진 전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사찰에 한번 놀러 갔더니 네, 네. 그때 동지 팥죽 시절이었거든요. 네. 팥죽 드셔야 하는 시절이었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그쪽 그 네. 팥죽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저거 우리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 동치팥죽 이야기가 마하사 겁니다. 네. 네. 마하사 이야기가 그렇게 네. 또 올해 새해 동지 때 네. 범어사 주지스님께서도 네. 그 마하사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치팥죽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네. 역시 마하사 네. 이야기가 많은 절이고 네. 또 기도도량이고 또 나한 부처님이 얼마나 영험하신지 네.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나한도량. 네. 거기 보니까 부산의 또 최초의 사찰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네. 네. 그 바로 마하사에서 또 음성공양 올리신다고 네. 마하사 합창단 네. 총무로 네, 네 있습니다. 그럼 요리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못하시는 게 뭘까요? 마하사 합창단을 네. 제가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합창을 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음성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좋았던 거는 네. 그 부처님의 경전을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노래로 예, 배움을 좀 느낄 수 있고 네. 알 수 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왜 합창단 우리 보살님 이러면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노래도 하셔야 되고 진짜 절일에 열심인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까지 하셔야 네. 되니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실 네, 것 같아요. 바쁘지만 굉장히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양 전문이시네요. 음성 공양에 정말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네요. 네, 차도 공양 올리시고 네네. 아까 디저트까지 직접 만들어서 네. 정말 솜씨 있는 오늘 우리 권오희 사찰 음식 팀장님 그리고 합창단 총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산스님께서 마하사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횟수로 이제 3년. 3년째. 네네,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천년 고찰이다 보니까 네. 많은 스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네. 정산 주지스님께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요? 네, 네. 그냥 저희... 많이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항상 마사에 오면 네. 보살님들께서 그러셔요. 너무 기도 소리가 좋으시고 하루도 염불을 그러니까 기도를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기도하는 도량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네. 네. 항상 오고 싶은 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항상 오고 싶은 네. 절 기도 소리가 끊임없는 절 네.
지금 이제 아까 방송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잘하고 와 방송 들을게 이러셨다면서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건데 네. 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스님께 한 말씀 하시죠. 스님 항상 모르겠어요. 저희가 언제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서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쭉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건강을 네.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네. 스님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함께 아마 네, 네. 마하사의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권호희 팀장님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음식 그리고 사찰 음식 특히 이렇게 공양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찰 문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어떤 발언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부산에 제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던 게 거리도 굉장히 멀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에서 사찰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권호희 팀장님도 이제 가르쳐 주실 수준이 되시지 않을까요? 네, 원래 가르치셨다면서요? 뭐 양식이나 네, 일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네. 수업을 하고 네. 또 향토 음식도 수업을 하면서 네. 그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알매 정도가 물론 네. 크진 않지만 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배워 오셨던 거를 같이 좀 네, 나눠서 네.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아마 우리 권호희 팀장님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 공양을 담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들어요. 함께 이렇게 또 새로운 뭔가 사찰 문화, 요리 이런 것도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 이렇게 늘 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공양 준비하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가정에 조금 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네. 그 아이들이나 남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항상 절에서 기도하고 공양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역시 그럼 이번 기회에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저희 네. 가족 모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음성 공양 또 아니면 정말 네. 공양한 준비를 하는 이 마음으로 네. 지내듯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사실 이제 사찰에 가서 정초기도 아마 들어가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기도를 우린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공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그대로 음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내가 음식할 때만큼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네,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네. 네, 그리고 재료를 하나 다듬더라도 경전 한 구절 외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래도 부르시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에 네. 아마 그 마음이 깃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아,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제가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해 토끼해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거 잘 이룰 수 있도록 발언 드립니다. 네. 자, 천연고찰 마하사에서 보니까 템플스테이도 하고 있어서 한 번씩 보니까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또 마하사의 다양한 이런 문화들, 사찰 음식 문화도 함께 또 접해보시고 또 가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정초 때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천연고찰 마하사 권호희 사찰 음식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